과자를 표현한다면 허니버터칩으로 고르겠습니다. 저는 이 묵뚝뚝한 감자칩. 되게 성격이 무뚝뚝하고 되게 진중한데 한번 맛을 보면 되게 다채롭고 쾌활한 면모도 있는 그런 것 같아서. 허니버터칩이 되게 단짠단짠의 대명사인 과자잖아요. 근데 제 MBTI가 E랑 I가 반반으로 처음에는 조금 낯을 가리지만 친해지면 되게 스타스럽고 활발한 성격이 되어서 허니버터칩을 골랐습니다. 건성이신가? 뭘까? 멀진 않은 것 같아요. 비밀입니다. 오, 바디로션. 저도 좋아요. 저랑 반대신데요? ISTP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ISTP시라고요? 네. 쓴데요? 네? 카톡이랑 약간 지금 말투랑 되게 다르신 것 같은데? 아, 제가 좀 낯을 가려가지고. 그 약간 얼굴 안 보고 있으니까 더 어색한 느낌이. 얼굴 보면은 그럼 더 안 가리시는 거예요? 아, 그거는 봐야 알 것 같은데요? 일단 MBTI가 너무 반대다 보니까, 물론 그 전부는 아니지만 잘 맞을까 하는 조금 의문이 있었고 그렇게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. 궁금하긴 했어요. 되게 어떤 분이실까 하고.